가장 많이 본 뉴스 3위는 몸매 부위별 최고 스타. 최근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26명이 여자 스타의 다리와 허리 등 신체 부문별로 몸매 최강자를 뽑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. 몸매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아서 어떤 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. 그 결과 어떤 부위에 어떤 스타가 최고로 뽑혔을까요? 26명 중 16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모델 장윤주 씨가 선정됐습니다. 워낙 다리 부분에 있어서는 장윤주 씨가 굉장히 압도적인 표를 얻었어요. 그래서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우월한 비율이에요. 흔히 서양인들도 가지기 어려운 다리인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는 타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최근 솔로로 활동 중인 애프터스쿨의 리더 가희 씨는 원본과 앨범에 실린 보정된 사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몸매를 뽐내 화제가 됐었습니다. 특히나 명품 복근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 여자 복근 같은 경우는 가로줄이 별로 없고 주로 세로줄 위주의 어떤 복근이 형성되는 게 특징적입니다. 가희 씨 복근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운동량이 많은 그리고 우리가 피하 지방이 없는 형태거든요. 전재현 씨 최고예요. 6년 전에. 시민아 씨 최고예요, 지금. 아, 6년 전에 최고? 지금 최고. 시민아 씨 같은 경우는 이 허리에서 엉덩이까지,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말 그대로 S라인이죠. 굉장히 보기 좋은 라인이고 아주 탄력 있는, 조금 세련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최근 다양한 행사장에서 여자 스타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건 섹시한 드레스도 또 아름다운 메이크업도 아닌 매끈한 등 라인. 바로 이들이 눈길을 사로잡은 여배우들인데요.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뒤태미인. 바로 김소연, 조여정 씨입니다. 우리가 드레스가 파였을 때 가장 보이는 포인트가 그 척추 옆에 있는 근육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등 근육 운동을 함으로써 척추 옆에 근육이 이렇게 나와서 골을 이루는 거. 복근처럼 골을 이루는 그거 하나하고 또 우리가 허리하고 힙 라인의 적당한 비율. 뭐 이 두 가지가 뒤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26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뽑은 가장 최고 몸매 소유자는 누굴까요? 소위 이야기하는 8등신의 비율에 가깝고 하체가 다른 사람보다 길면서 굉장히 쭉 뻗어있는 그런 다리를 갖고 있는데 미의 기준에서 보면 김사랑 씨가 좀 몸매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김사랑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답게 173cm 49kg의 8등신 몸매에 S라인으로 잘 빠져있어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. 여기에 동안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절 보면 인형 같달까? 뭐 그렇게 느끼나 봐요. 너무 리얼리티가 없는 몸매라 때론 속상해요. 최고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도 필요하겠죠? 조금만 쪄도 뚱뚱해 보여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운동 꼭 하고 뭐 촬영 있는 날은 저녁 조금만 먹고 그 정도? 신이 내려준 몸매는 흔치 않습니다.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가 각 부위별 최고 스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?